네, 거대병원의 박민국입니다. 나 재단 이사장 도윤환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 기사에는 안 났지만 장관님은 지금 돌담병원이라는 곳에 계세요. 상태가 워낙 위중해서 급한 대로 거기서 부용주가 집도했다는데, 근데 장관님 보좌하시는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해서 우리 거대병원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박민국 교수를 장관님 주치의로 추천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야, 뭐해 여기서? 중환자실 지키고 있으랬더니. 아니, 왜? 뭔데? 좀 전에 인터코스탈 뱃을 잡으신 거 몇 프로나 확신하고 여신 겁니까? 뭔 소리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럼 좀 더 안전한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수술방에 들어온 이상 나한테 그냥 환자일 뿐이야. 다른 잡생각 안 해. 그냥 머리에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살겠다고 내 칼에 목숨 맡긴 사람이야. 살려내야지 그럼. 그래서 그럼 무모하고 족보 없는 수술을 하셨어요? 뭐? CT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코스탈 베스를 잡아낸 건 순전히 선생님의 감이었고 운이었잖아요. 만약 선생님의 감이 틀렸고 게다가 운까지 나빴다면 그럼 장관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의사인 척하고 있어? 어차피 넌 1,000만 원만 챙기면 되는 놈 아니었냐? 그러니까요. 돈이 급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막상 선생님의 수술을 보고 나니까 좀 무서워지네요. 내가 잡은 게 또 썩은 동화 줄일까 봐. 아니, 누가 네 동화 줄이래? 내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데. 그리고 네가 약속한 일주일 중에 아직 하루도 안 지났고 넌 내 결정에 1도 바꾸지 못했어. 알아? 감과 운뿐이었다고? 뭐 네 눈에 그것만 보였다면 뭐 너도 별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은 네가 찾아야지. 수고하셨어요. 큰 산 하나 넘었네요. 넘기뇨. 출혈 부위만 겨우 막아놓은 정도입니다. 나한테까지 겸손할 거 없어요. 김사부 실력이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아, 참, 그 일전에 얘기했던 사람은 만나봤어요? 예, 안 그래도 오늘 같이 수술방에 들어갔었어요. 재주가 좋은 친구입니다. 글쎄요. 뭐 재주만 부리는 놈일 수도 있죠, 뭐. 그런 놈을 의사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 그 김사부님 뵈려고 왔다가요. 김사부 안에 안 계세요? 아니. 아, 계세요. 계신데 지금 좀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웃었어. 나한테 뭐 할 말 있다며. 해봐, 얼른. 그게 말입니다. 실은 제가 오전에 먹은 빵이 체했던 모양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잘했어야 했는데 첫 수술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럼 바쁘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넌 여기 왜 내려온 거냐? 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일로 쫓겨왔냐고. 쫓겨난 거 아닌데요. 내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둘 중에 하나야. 정직 처분을 받든가 아니면 분원으로 파견 내려가든가. 분원이라면? 정선에 있는 돌담병원. 제가 선택해서 내려온 건데요. 너 그거 습관이냐? 왜 자꾸 내가 묻는 말에 다른 말로 빙빙 둘러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들키면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뭐 우습게 볼까 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르겠지. 모르니까 네가 그러고 살겠지. 앞으로는 내 수술방에 들어오지 마. 환자 수술대에 눕혀놓고 뛰쳐나가는 놈이랑 나같이 수술 못해.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급체를 하는 바람에. 어떤 이유도 변명도 갖다 붙이지 마. 수술방에서는 의사의 개인 사정 같은 거 있을 수 없어. 급체를 했든 울렁증 때문에 토사물 쏟고 과호흡이 오든 환자 두고 도망치는 놈은 이미 그걸로 자격 상실이야. 알았어? 어디 CS란 놈의 새끼가 그따위 정신머리로. 야, 누구 심장에 칼을 대겠다는 거야, 인마! 사람 죽일 일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 의사를 그냥 때려쳐! 좀 더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었잖아요. 두 놈 다 하도 엉망이라서 그래요. 한 놈은 돈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간다고 그러질 않나. 한 놈은 또 수술방에 환자 내팽겨치고 도망치질 않나. 아유. 요새 젊은 선생님들 그렇게 세게 밀어붙인다고 안 통해요. 김사부만 꼰대 소리 듣는다고요. 꼰대 소리 무서워서 난 뭐 할 소리 다 못하고 빙빙 좋게 돌려 말하고. 나 그런 거 못해요, 수세. 뭐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요. 그러다가 둘 다 못 견디고 나간다 그러면 어쩌시려고요? 그렇다면 뭐 여기 돌담에 어울리지 않는 놈들이겠죠, 뭐. 어렵게 데려온 분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무리예요. 고마워, 아름 선생.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지금까지 진짜로 열심히 살았거든. 의대 입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 4시간 이상 잡은 적 없었고, 남들 다 밥 먹고 똥 싸러 갈 때도 변비 걸려가면서 도서관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열공에 열공. 지금까지 내가 흘린 커피만 1리터는 될걸. 그렇게 죽자 사자 차석 졸업에 CS보드도 탑3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와서 그것도 이런 시골 병원까지 쫓겨와서 의사 때려치란 소리나 들어야겠지 내가. 에이, 설마 진심이셨겠어요? 억울해. 의사 가운 하나 걸쳐보겠다고 꼬라박은 내 청춘이 억울하고, 죽어라고 노력하고 고생한 내 모든 게 다 억울해.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후배들의 롤모델이신데. 누가? 내가? CS 오 교수님, 워낙에 남녀차별 쩔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래도 그 밑에서 귀 안 죽고 꿋꿋하게 버티는 거 보면서, 역시 뚝심 문제다. 선배님 반만 따라가자. 그러면서 힘낸 여자 동기도 엄청 많아요. 게다가 능력자한테 스카웃까지 받으셨잖아요. 스카웃? 누가? 아직 모르고 계시죠? 선배님을 이 병원으로 데려온 분이 누군지. 하, 간만에 쓸만한 놈 하나 들어왔나 했더. 아니, 저놈이 여자긴 해도 웬만한 남자놈들보다 머리는 좋거든요. 학점도 좋았고, 연구 논문도 웬만한 교수님보다 잘 쓰고. 아니, 근데 어떻게 수술방만 들어갔다 하면 저 모양이 되는지. 아, 펠로우 2년차라고 그랬지? 어떻게 걘 나한테 한 번 할라? 수술방도 못 들어가는 CS를 어디다 쓰려고요? 억지로 들어갔다가 문제 생기면 그땐 저 녀석 진짜 답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안 보낼래? 설마. 진짜라니까요? 제가 직접 보고 들었다니까요? 왠지 오래 못 버틸 것 같죠? 서우진이요? 아니면 차은재요? 둘 다요. 왜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요새 젊은 친구들 김사부 같은 어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옳은 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할 일만 하면 그만이다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서우진 선생 생각보다 손도 빠르고 좋던데. 그죠? 어, 여기 있었네. 안 그래도 찾았는데. 저를요? 어, 이거 소염제랑 진통제 서우진 선생한테 갖다 주라 하셔서. 누가요? 글쎄, 말하지 말랬는데 김사부가. 아, 아, 서우진 선생. 안 그래도 엑스레이실 연락해놨는데 지금 내려가서 가슴 사진 하나만 찍고 와요. 엑스레이요? 혹시 뼈에 금이 갔는지 확인해보라 그러셔서. 누가요? 김사부가요. 아까 수술실에서 많이 아파있었다고 그러시던데?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답은 네가 찾아야지.
그럼 괜찮지. 아, 생각보다 병원 분위기도 괜찮고. 어? 내 목소리가 왜? 아닌데, 안 울었는데. 아, 여기가 원래 밤기운이 뚝 떨어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갑자기 코가 맹맹해졌나 보네. 아, 그럼 괜찮지. 아, 첫날부터 장관님 수술방까지 들어갔다니까, 내가. 벌써부터 나왔으면 어떡하냐고 아주 선생님들이 난리에 난리. 엄마 끊어야겠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떤 거 마실래? 커피 프림 설탕 다 들어간 거. 속은 괜찮냐? 그럼 괜찮지. 어떤 말로 표현해야 이 감정을 할까? 먼저 마실래? 아니, 전 블랙 마셔. 나의 마음을 알까? 너와 같이 계절을 겪고 너와 거리를 걷고 아주 천천히 너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 그럼 그래. 네가 어디 있다 해도 저기 김사부님 말이다. 어떤 사람 같아? 서우진 선생한테 갖다 주라셔서. 김사부가 지금 내려가서 가슴 사진을 아마 찍고 와요. 누가요? 김사부가요. 어떤 사람인데 뭔 상관이야? 나야 여기서 돈 반 벌면 그만인데. 근데 그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괴팍한 꼰대인지 아니면. 아니면? 아니다. 그만 갈게. 오랜 시간이 언젠가 지나가면 나의 마음을 그때 너도 알게 될까. 선생님, 잠깐 좀 와보셔야겠는데요. 아니, 누가 와요? 서울 본원에서 박민국 교수라는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김사부.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과대병원 외과의 박민국입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아직 아무 연락 못 받으셨어요? 도인한 원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사부. 그 사람이 왜요? 뭐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부터 류 장관님에 관한 모든 걸 저한테 이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수술한 환자를 내 동의도 없이 그쪽한테 넘긴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 오랜만이야. 잘 지냈나? 아, 이런 징글징글한 새끼. 아, 이게 진짜로 돌아와 버렸네, 이게. 돌아온다고 했잖아, 내가. 아, 그렇게 쪽팔리고 창피하게 여길 쫓겨났으면 어디 조용한 데서 처박혀서 살 것이지. 뭘 주워먹을 게 있다고 여길 다시 기어들어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돌아온 거야. 하기사, 너 같은 게 뭘 알겠어. 권력의 상생도 모르고 정치적 공생도 모르는 놈이. 남의 등에 빨대 꽂고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놈이 누군지 내가 그건 잘 알고 있지. 말 조심해.
나 거대재단 이사장이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 응?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장? 아 근데 어쩌라고? 나보고 뭘 어쩌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유 장관님에 대한 모든 의료적 처치는 여기 있는 박민국 교수가 맡게 됩니다. 돌담병원에 그 어떤 누구도 박 교수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세요. 내 말을 어긴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집도 잃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이제 네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어. 넌 그저 내 지시를 따르든지 그게 싫으면 여길 떠나면 돼. 어느 쪽이야? 밥줄이야? 자존심이야? 차들이 막 지나가던데요. 방송국 차들이요? 근처에 드라마 촬영했나? 근데 방향이 돌담병원 쪽이에요. 돌... 어? 병원 관계자다! 6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열이 8도 9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유리는요? 시간당 10에서 15cc 정도입니다. 프로파스템을 달고 체스 포터블 좀 불러주세요. 그 아이오랑 체온도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김사부 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우진? 너 여기 있었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장관님 치료는 내가 맡게 될 거야. 죄송하지만 전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는데요. 방금 결정난 사항이니까 내려가면 듣게 될 거야. 양호준 선생한테 인계하고 그만 비켜주겠나? 집도희 선생님께서 지시 내리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야, 서우진. 선생님, 환자 BP가 떨어지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 못 들었냐? 장관님 실은 이제 교수님이 맡는다고. 이제는 비키라고 그만! 집도의 지시 없이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자식 진짜... 지금 밖에 기자들이랑 병원부사들이 엄청나게 와있는데 어떡해요? 장관님 상태가 어떠냐고 계속 묻는데! 김사부! 아니 저건 네가 불렀냐? 두고 봐. 아주 재밌을 거야. 어떡해요! 김사부! 마실래? 아니, 난 블랙 마셔. 이번엔 너 업고 뛰는 거 안 한다. 어! 천재!
나의 사랑.